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립바가 자주 찾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땡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까, 어떤 명품을 따라잡아 볼까 막 이렇게 딱 보다가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서늘해지고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편안하고 만들기 쉬운 디자인을 많이들 요구를 하세요. 립바 유튜브를 보는 저는 초보예요. 초보인데 너무 어려운 것만 해주시잖아요. 좀 더 쉬운 옷,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뭐가 있지 막 서치를 하다가 딱 나와서 얘예요. 얘를 딱 본 순간 와, 자켓인데 이렇게 쉬워? 자켓인데 굉장히 쉽고 만들기 편하고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야. 얘예요. 바로 이 디자인. 너무 쉬운데 집에 있는 원단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 디자인. 자켓인데 너무 쉬워요. 그리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워요. 오늘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어 보기 전에 지금 립바스쿨에서 9기, 지금 립바스쿨 9기 오프라인 9기 모집하고 있어요. 요 밑에 가시면 카카오톡 림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막 꽉 차고 있으니까 빨리인데 신청해 주셔서 저 림바와 직접 거진 1대1이죠. 수업이 거진 1대1 수업이라서 9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약속했잖아요. 실력이 안 늘어나면 돈도 안 받겠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믿고, 저 립바 믿고 지금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디자인, 어떤 디자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줘봤어요. 하이넥 자켓. 하이넥 자켓이라고 줘봤는데 몸판에서 연결돼서 뒤로 넘어가는 이 하이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이넥 자켓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자인을 보면은 목 부분은 몸판에서 뒤로 연결된 하이넥으로 돼 있고요. 앞에 부분에 가슴 다트를 어깨 다트로 이동을 시켰네요. 어깨 다트로 이동시키는 것도 패턴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플랫 아웃 포켓을 만들었어요. 아웃 포켓을 만들고 위에 부분에 플랫 뚜껑을 달아서 굉장히 큰 포켓으로 포인트를 주머니에다 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주머니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약간 캐주얼하면서 고급스럽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머니를 넣은 것 같아요. 소매는 드롭 소매로 돼 있어요. 드롭을 좀 많이 시켰고요. 그렇다고 해서 드롭 소매를 돼가지고 좀 소매통이나 몸판통이 너무 넓지 않게끔 핏을 조금 잘 맞는, 그러니까 타이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스무스하게끔 맞는 품의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걸쳐 입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들기 쉽고 고급스러운 하이넥 자켓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앞에 부분에 냉단분에 여밈은 없어요. 여밈은 없이 그냥 걸쳐 입거나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끔 입을 수 있는 하이넥 자켓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디자인 딱 보니까 한마디로 쉬워 보이는데? 만만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초급이긴 하지만 디자인 내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림바 간만에 좀 쉽고 예쁜 옷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심플해요. 뭐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어려운 카라도 그냥 한 번에 몸판이랑 연결돼서 슉 들어갈 거예요. 패턴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아웃포켓 하나 달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드롭되는 소매 너무 쉽잖아요. 우리 홈줄이기 소매는 어렵지만 어깨 드롭된 소매는 이 홈줄이기 없이 휙 달면 끝나요. 쉬우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자켓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갈 때 그냥 걸치면 돼. 단추도 없어. 와우, 우리 단추도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우리 있잖아, 깃을 세우거나 이랬을 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얘가 그래요. 이 디자인이 깃이 원래 서 있어요. 깃이 서 있기 때문에 살짝 덮으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원단을 잘 살펴봐가지고 조금 두께감이 있는 모직류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잘 없다 그럼 요 밑에 제가 요거를 만들면 좋을 만한 원단 추천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쉽다 쉽다 그러는데 얼마나 패턴 쉽길래 립바가 저러는지 한번 패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패턴 한번 따볼 건데 후두두둑 지나가요. 패턴이 쉬워서 후두두둑 지나가요. 자, 첫 번째. 자, 패턴 뗄 때 제가 첫 번째 그럼 여러분 바로 나와야지. 기장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사진 딱 보니까 기장이 허리에 조금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랫배가 가려줘야지 될 것 같아서 기장을 이 사진보다 조금 길게 갈게요. 56cm 정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랫배가 다 가려질 거예요. 우리는
아랫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랫배 신경 써야 되니까 아랫배 살짝 가려주면 마음이 편해요. 그죠? 자, 46cm로 한번 가볼게요. 46cm 기장, 46cm 22인치 정도 될 거예요. 인치 쓰시는 분들 46cm 22인치 정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랫배가 살짝 이제 가려지실 거예요. 자, 기장을 딱 놓았어요. 첫 번째 이제 기장을 놓았어요. 자, 이렇게 원형을 놓고 카피. 자, 원형을 놓고 카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허리 한번 체크 한번 할까요? 여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카피했어요. 세 번째. 모든 패턴 제가 맨날 넣었는데 뭐가 아파. 맨날 떠드니까. 세 번째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가는데 우리가 품이 이게 그렇게 박스 핏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좀 맞고 약간 넉넉한 핏? 그죠? 넉넉한 핏이니까 한 4cm 정도 나갈 거예요. 4cm 정도. 4cm 정도 나갈 건데, 우리 이제 4cm 나간다는데, 나가면은 내려라. 그죠? 나가면 내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했죠. 뭐, 얼마큼 내릴까요? 어깨 보세요. 드롭이에요. 드롭은 나간 거에 다 내려야 돼요. 그죠? 나간 거에 다 내려야 되는데, 뭘 또 봐야 되냐? 소매통. 소매통이 나간 거에 다 내려야 소매통이 일단 넓어지겠죠. 근데, 소매통이 그렇게까지 안 넓은 것 같아서, 3cm만 나갈게요. 4cm 나갔지만, 3cm 정도만 나갈게요. 4cm 나가면 소매통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3cm 정도만 나갈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H라인 박스 핏으로 갈게요. 자, 근데 목 부분 보니까 근데 하이닉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하이닉으로 들어가면 뭔가 답답한 거 싫잖아요. 목을 1cm 정도 팔게요. 목을 1cm 정도 살짝 위아 옆으로도 이렇게 안쪽으로 팔게요. 자, 목을 1cm 정도 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길게 연결을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드롭될 때 그리고 또 드롭이 길게 될 때는 어깨를 살짝 올려줘라. 1cm를 올려줘라. 1cm를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목 끝부분이랑 이렇게 쭉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요 디자인 딱 보니까 어깨가 좀 뭐 이렇게 많이 드롭됐어? 그럴 정도로 많이 드롭됐어요. 얼마나 드롭을 시켰냐면 제가 보니까 한 12cm 정도 12cm 정도를 드롭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오! 자, 12cm 드롭을 시켰더니 지금 아무리 연결할 수 없어. 뭐야? 직선으로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아무리 연결이 안 돼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가지고 끝부분에서 2.5cm 정도, 끝부분에서 2.5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자, 여기 12cm 나가고 2.5cm 정도 내려서 굴려준 다음에 직각을 이제 맞춰볼게요. 직각을 맞춰볼게요. 와, 이제는 아무리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무리 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뜨라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 자, 여러분들, 골시로 가셔도 되고, 골시보다는, 골시로 가서 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1cm 정도 살짝 뒷부분 쳐주셔도 돼요. 그냥, 다 크게 얼마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뜨신 다음에 1cm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의 붕 뜨는 부분만 살짝 잡아주는 정도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이 끝났어요. 앞판은 뒷판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할 건데 얘가 단추나 여밈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포개지는 겹치는 분량이 2cm를 주고 갈게요. 2cm를 주고 밑에다가 놓고 중심에 맞춰서 줄게요. 놓으신 다음에 허리 고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앞판을 가져와야지 되는데 요 디자인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깨 부분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절개선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요게 가슴의 다트를 어깨로 이동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어깨가 드롭돼서 풍성한 거라서 옆 다트가 없어야지 돼요 라고 하는데 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카피하세요. 우리 4cm 나가고 3cm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됐어요. 앞판이랑 지금 2cm 정도 차이가 나죠. 밑에 부분에도 살짝 중심에서 약간의 이렇게 짧을 때 살짝 가슴 및 다트를 잡더라도 1cm 정도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켓에서 1cm 정도 내려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연결됐어요. 어깨 부분은 네, 이렇게 놓고 우리 앞에 목 부분 1cm 팠죠. 1cm 팠으니까 여기 부분을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를 살짝 올려서 뒷목 부분에다 끝에다 맞춰주세요. 뒷목 부분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똑같이 그려주세요. 1cm 올라가고 뒷부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어깨 내린 것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어깨 부분 똑같겠죠? 이렇게 내려주시고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고 얘랑 얘랑 암호를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신 다음에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인데 이 앞에 부분 하이넥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부분에서 쭉 연장을 길게 하신 다음에 5cm 하이넥을 만들 거거든요. 5cm를 와서 체크하세요. 우리 목점에서 5cm 와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하이넥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쉴 거예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쉴 거예요. 이 각도는 나중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각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을 나가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을 딱 체크를 해볼게요. 9.5 그러면 여기도 9.5가 딱 나가주면 되겠죠. 여기 9.5 나간 다음에 직각 맞춰서 체크.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랑 여기 중심 부분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심이랑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랑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끔 연결. 너무 여기가 각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끔. 우리 여기 어깨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할게요. 목점과 지금 어깨선을 하니까 한 6cm 정도 어깨 여기 6cm 정도 온선에서 직선을 딱 연결을. 자, 주머니 부분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지금 제가 뜬 게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주머니 부분을 25cm 정도로 올라갈게요. 제가 주머니를 너무 밑에 뜬 것 같아서. 왜냐면 기장이 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유장에서부터 25cm 내려와서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주머니를 뜰게요. 여기서부터 주머니를 뜨고 여기에다가 다트를 끝부분을 여기다가 다트를 2cm 다트를 여기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요. 자, 지금 설명드린 주머니 그 모양은 20cm 내리고 똑같은데 제가 기장을 저희가 요 디자인부터 좀 길게 했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맞추다 보니까 주머니가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주머니를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올려서 똑같이 뜨시면 돼요. 주머니 뜨는 거 똑같으면 요 밑에 올렸고 여기 부분을 MP 시켜서 여기 다트를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cm의 아웃포켓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세요. 여기를 잘라주신 다음에 우리 앞판 뒷판 차이 여기 부분 2cm 여기를 MP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다트를 이동시켰어요. 일로.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절개선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부분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 소매 한번 써볼게요. 자, 소매는 반을 접어줄게요. 소매는 반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십자가 표시 한번 갈게요. 자, 어깨가 지금 우리가 12cm나 많이 드롭을 시켰어요. 보통 그러면은 여기 산도 지금 낮아져요. 산도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산도 4cm 정도 갈게요. 4cm 정도 산을 놓으세요. 4cm 정도 놓으신 다음에 우리 요거 많이 해봤죠. 이제 앞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튀어나오는 데가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체크. 이렇게 카피. 자, 앞판이에요 이쪽이. 그 다음 뒷판도 가지고 와서 목점에 맞춰줘서 어깨 드롭되는 것 같을 때 여기 맞춰주고 여기 튀어나오는 거 3cm 정도 튀어나오고 끝부분을 잘 맞춰주시고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카피. 그러니까 요 직선에서 여기가 3c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cm면은 더 내리면 되겠죠. 여기 조절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cm 정도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cm 정도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7cm 정도 하나 체크. 그리고 여기랑 7cm랑 여기랑 직선, 요 직선이랑 연결만 시켜주시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체크. 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가서 체크 하나만 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된 걸 휘어서 다시 펼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맞춰놓고 다시 7cm 체크. 자, 이렇게 놓았더니 자, 이렇게 소매통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우리 선을 예쁘게 다시 만들게. 드롭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진 10cm 정도는 10cm 정도 여기서부터 5cm 한 10cm 정도 직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 부분 직선으로 가는 게. 자, 그럼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도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여기가 중심 어깨랑 연결되는 선이겠죠. 우리 이제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은 여기서부터 우리 12cm를 뺐잖아요. 자기 어깨서부터. 그러니까는 한 12cm서부터 밑에까지 우리 23 뭐 이렇게 놓으면은 58 정도 놓으면은 12cm를 빼고 여기서부터 어깨가 여기서부터 가서 58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소매통을 요게 이제 소매 기장이 되는 거예요. 12cm 내린 밑에서부터 소매가 달리는 거니까 12cm를 빼서 여기서부터 소매가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조금 넉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소매 통도 그래서 밑에 부분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미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줄게요. 13cm 나가고 13cm, 26cm가 있죠. 여기 한 26cm 정도 소매통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밑에 통은 26cm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한 번만 체크. 43, 그 위쪽도 딱 체크했더니, 오, 4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43을 딱 맞춰주시고, 원래는 여기 부분이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이제 제가 소매할 때 지금 바트를 잡아서 놓는데 일단은 우리는 어깨가 드롭된 거기 때문에 여기 맞춰만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소매까지 뜨면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패턴 쉽죠? 그죠? 큰 거 없잖아요. 제가 패턴도 그냥 영상 그냥 풀로 올려드려도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뜨실 수 있어요. 자, 기본 원형 패턴은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요 밑에 가가지고 에그모드에 가서 기본 원형 내 사이즈 맞는 거 5, 6, 6, 7, 7, 8, 8 내 사이즈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구매해서 저처럼 따라서 떠보시면 돼요. 나 뜨는데 머리가 아파, 림파. 내가 나이가 좀 많어. 내가 못 따라가 있어. 요 밑에 100원 패턴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보시기 바래요. 요 디자인인데 봉제가, 림파 봉제는 없던데 요 봉제를 제가 포인트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항상 제가 이제는 목이 아파. 재단을 하고 재단을 해서 제가 이제 재단한 거 재단인데 제가 지금 그냥 우리 있는 원단으로 가봉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단을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요 촉은 한 이 야드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밑단 시접은 4cm, 양쪽 옆에는 1.5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지금 뒷부분에 이렇게 하이넥으로 할 땐 뒷부분에 골시로, 안단이 골시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연결시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접은 1.5cm 정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트 있는 부분 잘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밑단은 4cm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이 끝난 다음에 우리 늘어나는 곳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자켓은 웬만해서 앞에 부분 다 붙여요. 여러분도 그래서 만들기도 편해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 다 붙이세요. 카라 여기 하이넥까지 다 붙이세요. 뒷부분에는 다대 테이프, 목 부분에 늘어나면 안 되니까 다대 테이프 붙이세요. 끝. 안단 부분도 너무 원에 두껍지 않으면 다 붙이세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도 또 다대 테이프를 붙였는데도 여기 부분이 박음에서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 붙이세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다대테프 심지 요걸 딱 붙여주시면 돼요.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바지, 스커트, 모든 것 순서는 똑같아요. 재단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프에 심지를 붙여줘라.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심지나 다대테프를 붙였어요. 그 다음 뭐죠? 세 번째,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줘라. 요 디자인 디테일은 뭐예요? 주머니, 아웃포켓, 사각형으로 해주시면은 그냥 접어서
과거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디테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봉제. 앞판, 뒷판은 연결을 할게요. 앞판, 옆선, 어깨 연결. 끝. 그 다음에 소매 달아주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안단. 안단을 쫙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하는데, 자, 여기 부분만. 여기 부분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낫지너도 휙. 자, 먼저 다트 박아주시면 되고요. 어깨 부분에 다트 있죠? 다트 박아주시면 되고, 목을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일단은 박아놔요. 어깨의 한쪽을 먼저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목 부분에 카라 뒷부분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한쪽서부터 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 부분까지 다 왔을 때 가입밥을 딱 거기 바늘까지 딱 주고 휙, 바늘까지 딱 주고 휙 꺾어주시면 돼요. 찝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쭉 주고 쭉 연결시켜 주시면은 한 번에 연결해서 가는 것보다도 중간에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정확하게 잘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만들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에는 이제 만들 준비 딱 하시라고. 지금 막 겨울 코트까지 제가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쫙 여러분 달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안 받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밑에다가 뭐 이런 거 댓글도 요즘에 여러분들 안 쓰더라고요. 그냥 댓글 니빠 화이팅, 니빠 힘내세요 이런 거 올려줘야지 저도 딱 읽으면서 다 보잖아요. 읽으면서 힘낼 수 있으니까 그거 한 줄 정도 올려주시면서 구기 유튜브 나도 진짜 리파처럼 잘 만들어 보고 싶어 5개월만 투자해서 나도 잘 만들어 볼래 라고 하신 분들 여기에서 리파스쿨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리파는 다음 주에는 어떤 걸 갖고 올까 지금 막 너무 예쁜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